알았다. 어? 이거는 어. 담임 선생님이 어. 말도 안 듣고 이 어. 못생긴 놈들을 여기다 쳐낼라 그러는 거야. 이거 네가 들어가. 네가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냐? 안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 어, 선생님. 야, 잠깐만. 선생님. 야, 덮어놔야지. 덮어놔. 아니 누가 교실에 이러면 갖다 놨어? 예? 어? 아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어? 아니. 어? 어떻게 나왔지? 야, 인간 세계 보세요. 누구세요? 아, 저 마법 세계에서 온 마법사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 안녕하세요. 아니 마법사면 도대체 뭘 타고 오신 거예요? 아니 마법사가 빗자루 타고 다니지 못 타고 다녀요. 빗자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에이, 여기에 무슨 빗자루가 있어요? 아이 참, 제 빗자루 보여드릴게요. 어머! 어머, 신기하다. 아, 이게 타고 다니는 빗자루예요? 제 빗자루예요. 선생님. 네. 근데요, 제가 마법 세계를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제 마법 세계로 갈게요. 아. 자루야, 가자. 아씨, 가자. 선생님 죄송해요. 청소나 하고 여기서 그래요. 함께 웃어갈게요. 네. 자, 들어가. 자, 오늘 추석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 오늘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고향에 대한 얘기 선도부 네. 그래. 아, 오늘의 주제가 고향 아닙니까? 그렇지. 저 이번에 고향 내려갑니다. 고향이 어디야? 조각공원이요. 아. 참 낯짝도 두꺼운 개그예요. 어, 그래. 선생님. 어? 어저께는 저희 아버지가 세면장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왜? 그래서 갔더니 제 코를 잡고 면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이번엔 부엌에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왜 부르셨을까? 생선회를 뜬다나요? 선생님 이제 꽃미남 시대는 갔어요. 그래. 조각미남 시대야. 조각미남. 아~ 대한민국 조각미남 화이팅. 아~ 그래 정말 조각 같아. 미달. 응? 왜 날 몰라보시? 공숭학당에서만 아니, 캐릭터를 아홉 번째 바꾼 광장군. 아 저기 저는 미단이 아니고 미선인데요. 당신의 이름은 미단이요? 네? 뭔가 잘못됐구려. 당신의 이름은 미단. 후세에 당신이 낳는 딸 이름이 미달이요. 안 들었어? 아니, 그런 거 미달이요 엄마. 미달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미달. 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사랑의 선물을 준비했어. 어머 안 돼요. 저 그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요. 줘봐요. 아니 이게 뭐 아니 이게 뭐야? 아몬드 아니에요. 잘 들으시오 미단.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 하드가 죽으면 다이하드,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아... 아몬드를 이 아몬드를 죽이시. 죽어요. 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시오. 재미지요? 네, 재미지요. 재미지요? 예. 있을 때 잘하시오. 나는 봉이야. 아, 저기 근데요, 저는 그대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결혼한 몸이거든요. 결혼했어? 네. 아니, 미단, 누구랑 결혼했단 말이오? 이봉원. 이봉원? 네. 이 궁중학사 이봉원, 내 이 녀석을 단가래! 아니, 저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어묵 드시오. 아니, 이게 뭐예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갈까요? 가요. 있을 때 잘하시오. 나는 봉이야. 두고 말해 유행어가 됐어. 그거 원래 유행어였어. 두고 말해. 원래. 두고 말해. 두고 말해. 아유 참. 한결날이죠. 신이 되는 완벽한 몸의 갤러리장입니다. 그래. 오늘의 주제가 고향 아닙니까? 고향이지. 그래서 오늘은 고향 풍경을 많이 그린 밀레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밀레의 작품을. 밀레? 첫 번째 작품은? 밀레의 이삭줍기. 아, 이삭줍기. 주서야지. 주서. 이삭을 주서. 다른 걸 보여드리죠. 그래, 다른 거. 밀레의 다른 작품이니? 밀레의 다른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밀레의 만종? 밀레의 만삭. 자기야! 들어가, 들어가. 정말. 선생님! 네. 나의 잡수 중.
남자 권이온이에요. 모든 남자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 난 미모가 되니까. 선생님, 어? 제가 봉숭아학당에 전학 온 이유는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교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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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 심장이 고장 났나 봐요. 제 심장 소리 들려요? 어? 혹시 당신도 날 보면 심장이 뛰나요? 우리 사이 어울리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내 눈을 보고 얘기해요. 네 눈을 어떻게 보고 해. 네 눈을 어떻게 보고. 진짜 웃겨 보겠다 진짜로. 어따 대고 얼굴 지적이래? 아니야. 우리 성당에서 했었던 약속 기억 안 나? 성당에서 약속했었잖아. 기억 기억나지 않아? 아니야 성당에서 약속 기억 안 난다고. 당신께서 죄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나다니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겠지만 나는 쓰레기입니다. 아주 개쓰레기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쓰레기가 아니야. 당신은 엉덩이야. 여기입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부킹에서 결혼까지 부킹에 너시아는 없다. 예? 사랑의 메신저 웨이터 황마담입니다. 아니 교실에. 아니 갑자기 웬 웨이터예요? 어우 선생님 의상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핀 개나리 같아요. 네. 오늘 관객들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아, 자 여기서 킹하고 싶은 여자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여기 앞에. 잠깐만, 잠깐. 여자분이. 찍혔어. 어디 가봐야 그놈이 그놈이야. 자, 자 이쪽 보고. 야 손 더 봐. 야 나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왜 이래? 옥동자 좀 불러줘. 그래. 옥동자. 그렇지, 나이가 어떻게 됐지? 잘했어, 잘했어. 예, 태어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4살이요. 여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요. 사람 알아보지 말고 지폐라 봐주세요. 이게 돈이다. 아, 뭘 돈이야, 돈. 저기 그 아 그러면은 저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예.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여기 나와요? 부킹을 왜 빨리 들어가 빨리. 남자친구가 있다잖아. 외계인이다. 뭐야 남자친구가 있던데 왜 나 데려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왜 나 데려와가지고 그래. 난 어때? 아니야. 아니 너 아직도 이러고 다니니? 다들 들어가 있어. 이런 어수선하고 억된 분위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야. 여러분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누가 잠재워주죠? 좋았어 한 방에 정숙하게 가라앉혔지. 자 내 말 잘 들어. 우주소년 아톰이 말이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이렇게 날까 아니면 이렇게 날까? 이렇게 날지. 바보들 이렇게 날지. 이게 여러분들의 현주소야. 자 모두 다 같이 나를 따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한 손을 들고 한 손을 위아래로 수직으로 그어보는 거야. 자, 수직으로. 자, 발은 반대편 손은 수평으로 그어보는 거야. 자, 바꿔! 자, 바꿔! 자, 바꿔! 자, 바꿔! 저기 무슨 물 깨니? 미치겠다, 어? 웃어야 될지 울어야될지 모르는 이 어색한 분위기. 내가 바로 원하던 분위기야. 성공이다 성공이야. 언제 어디서 나 못한 사람들 보는 아니 아이스맨. 분위기 없다면 다시 돌아온다. 선생님. 아줌마.
바뀌었네요. 아줌마라니요? 그게 누군데요? 저 새로운 학생 이효리예요. 이효리요? 아니요, 이허리요. 이허리요. 이허리. 선생님, 네네.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추석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추석이란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성묘도 가고 아니면은 그 조상들의 그 운공에 대해서 기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연휴라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사람들 모이면 화투 다치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묘에 대한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어머나, 노래, 예. 지 노래. 우리나라 대단해. 추석이 되면 온 가족 다 모여 성묘 가잖아. 망마라 망망망 망마라 망망망 망우리 망우리 좋고 들어가요 망우리 망신. 아이고 천박해 천박해 천박해. 선생님 도저히 천박해서 같이 공부를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조 순수한 혈통 루이 울리엄 세바스찬 주니어 3세예요. 그냥 세바스찬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선생님 어? 제가요 너무나 이 유명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대부호들이 저한테 추석 떡값 하라고 돈을 보내왔어요. 참나 이 녀석들. 아이고 오늘은 돈이나 좀 세야겠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왜 안 되니?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그래 뭐 대강 쉬었다 치자. 미국의 필 게이츠 이 녀석 한 100만 달러 되는 것 같고. 100만 달러를? 네. 아우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랑 이거는 사우디의 알라드 파이자르 왕자. 이 녀석 뭐 이렇게 많이 보내기는. 그래. 아니 갑자기 왜 울어? 세바스찬 왜 울어? 선생님 내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아니 네가 왜 불쌍해? 이 많은 돈을 언제 다 쓰고 죽어요? 이거 이대로 내비두면 이자가 장난 아닐 텐데. 신이시여 왜 이렇게 나에게 크나큰 시련을 주셨나일까. 도련님 저요 추석 때 고향 내려가게 떡값 좀 주세요. 없어. 이러니까 돈이 안 줄지. 진짜 뭐 저러기 다 있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휴지로 닦아야지. 그래, 내 돈 휴지. 소품이라 그런지 빳빳하네. 진짜 재수없다. 좀 꺼달라 했다 좀 꺼주지. 나쁜 놈아. 나가주래. 100원만. 100원만. 들어와 들어와. 어디서 놀래는 거야. 아유 진짜로. 자 아무튼 오늘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지금 뭐 마음들은 다 고향에 가 있을 텐데 올해는 정말 가족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댄서 좀 맞춰라 좀. 킴이에요. 샘 후 샘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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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건 내가 원하던 춤사위가 아니야. 그랬어. 쌤 고향하니까 고향 가는 길은 즐거운 길 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아니야? 세상에 꽉딱 들여쳐가지고 무슨 주차장 같아요. 그렇지.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우리 저 고향 갈 때 톨게이트비 내잖아요. 그거 주차비래요. 그래.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고향 갔을 때 이마를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이마를?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 왜 차 안에 안전장치를 안 했었니? 에어백이 뻥 터졌는데요. 입밖에 안 가려지더라고요. 여기밖에 안 왔구나. 남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어머 그걸 확인해야 돼요? 안타깝다. 맘 상한다. 그래. 사고 나는 게 가장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라고요. 졸음운전 위험하지? 그렇지. 오늘은요 졸음운전 방지 뚝 빨딱 댄스를 보여드리겠어요. 빨딱 댄스! 5, 6, 7, 8
어쨌든 쌤 이거 하나 어디 갔니? 어? 안 주워지니? 야 이거 왜 못 주워? 우리 반 친구들에게 모두 가르칠 수 있겠니? 자 너네들 너무 졸린 것 같으니까 응? 빨딱 댄스를 같이 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여러분들 박수 소리 함께 5, 6, 7, 8 빨딱이 일어나